안녕하세요. 이번 피니쉬부터 충남 천안 총판을 맡게 된문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출시하게 된 E2ID에 대해 소비자분들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자동차 내연기관의 연료 인하 손실을 최대한 줄여 100%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제품입니다. 본 기술은 복합 변조 주파수를 이용하여 진동 패턴을 각인시켜 주변에 쌓인 정전기를 제거하여 전기적, 물리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형성된 진동 패턴을 지속적인 공진 또는 공면 기주기에 증폭된 진폭에 의해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게 되는 기술입니다. 기존 제품들과 호환 가능하며 그 어떤 제품과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신개념 장치인 저희 E2ID를 느껴보시면 신세계를 보시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상담 주세요. 마지막으로 충남점을 대표하는 문 실장이었습니다. 나아지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타주 개인택시 사장님 또 들렸습니다. 오늘 한네 번째 방문이신 것 같은데, 요 차량 기존에 뭐 계속 뭐 단계별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오늘 또 오셔가지고 라파 플러스 2한개더 추가하고요. 그리고 라파 플러스 2도 대용량 두개더 추가를 합니다. 요 차량 최종적으로는 라파 플러스 대용량 9개, 그리고 승용차용 블루바이더가스 안에 하나 하고요. 그리고 라파 플러스 2한 세트 반,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하나, 그리고 라파 고스트 에어, 그리고 무동력 터보 회오리는 흡기 2개, 배기 중통 하나, 엔드 머플러 하나. 아, 정말 이제 세팅 값이 지금 계산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계속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계십니다. 연비도 좋아지는 걸 하루하루 영수증 체크해서 저한테 보내주신 고객님인데, 이렇게 저희 제품은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오셨을 때, 무조건 100%라든가 150%, 200% 세팅 값을 해달라고 해도 그만큼이 아닌 조금 떨어지게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하시면서 계속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요즘에 업그레이드 하러 오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오전에도 지금 차량 한 대가 또, 어디지 그분이? 경기도 어딘데? 차량 교체하면서 쏘나타 차량으로 바꿨는데, 또 오셔갖고 무동력 터보 회오리 추가 장착하고 가셨습니다. 그 영상은 제가 일부러 좀 찍진 않았고요. 한번 하시게 되면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믿고 한번 장착하시면 차량이 얼마나 좋아지는 걸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고객님은 뭐 지금 장착하고 많은 걸 느끼셨는데, 또 조금 하셔서 또 느끼고 싶으신다고 해서 또 방문하셨습니다. 사장님, 계속 타보시니까 뭐가 좋아졌어요? 타보시니까 뭐가 좋아졌어요? 차의 출력이 네. 확실히 힘이 나죠. 힘이 나죠. 자, 힘이 날 때마다 또 계속 바뀌는 값을 정확하게 느끼셨기 때문에, 뭐 오늘은 제가 봤을 때 테스트 주행 할 필요 없고요. 뭐 어차피 타보시면 아시니까 저희한테 전화 한통 주시면 저희가 또그 소중한 자료로 쓰겠습니다. 하여튼 잘 타시고 또 언제든지 들리세요. 아, 그럼.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가 봐요. 네, 작업 하나 하고 있어요. 아, 어떻게 달고 와서 테스트를 해봤지? 어때요? 내가 밤에 그냥 전화할 뻔했잖아. 아, 하시지 그러셨어.
야, 아이 딱 밟아봤더니 진짜 가라앉대. 네, 그죠? 느끼셨지? 어, 그게 약간, 약간 모자랐어. 어, 이게 나가는 것도 잘 나가지만 막 고속 밤에 그때 11시 거의 다 됐거든. 자유로에 차가 없길래 집에 들어가면서 한번 밟아봤더니 네. 와, 앞대가리가 쫙 이렇게 깔려. 아, 그래서 그래. 이게 막 앞이 막 내린 눌리는데 야 이게 이 맛이구나 이거. 그냥 쫙 깔리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야, 스트레스 제가 날려드렸잖아요. 야 진짜 이거 아 대단한 거야 이거. 아이고, 항상 감사합니다. 네 진짜 어제 달고 와서 이러면서 네. 느껴봤는데 진짜 이거 아 진짜 흥분되더라고 어제 저녁에 밤에 전화할 뻔했으니까 너. 아이고. 들떠갖고 들어가서 어제 밤에. 아, 그러셨어? 야, 야, 진짜. 야, 그거, 그냥 투를 달아서 그런 건가? 투도 효과가 있고, 다 효과가 있죠. 근데 이제 손님들한테 이렇게 처음에 확 권해드리지 못하는 게 돈이 들어가니까. 네. 어,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느끼시면서 재밌게 타시면 좋잖아. 야, 나 이거 진짜 네. 어제 처음 느껴봤는데, 네. 야, 진짜 죽이더라. 네. 아, 네,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안전운전 하시고요. 돈 많이 받으세요, 사장님.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